잠시만요. 야, 얘들아, 우리 상의 좀 하죠. 맵이 뭐죠? 이거, 그거 뭐야. 잠시 끄고 상의 좀 하고 바로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야, 상의하자. 잠시만. 대박 미시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누구를 내야겠어요? 누구를 내야겠어요?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야, 내가 볼 때는 김태용을 무조건 김종우랑 묻혀야 돼. 김명훈을 테란저 붙이고, 야, 야, 잠시만, 애들아, 야, 야, 잠시만, 기다려봐. 야, 철구제자, 너 키표 있어? 야, 제자야. 아, 내가 보면 되겠구나. 다 조용히 하겠다. 중계방으로 들어가야겠다. 아, 저 씨발 제자 새끼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 새끼 탁탁탁 치고 있네. 너 꺼져. 내 매니저 내려간다. 꺼져. 더러운 새끼. 내 방송 보면서 탁탁탁 치고 있어요. 잠시만. 몰래 들어가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누구 내리지 말. 보면서 탁탁탁 치고 있어요. 아, 김태경 방송이네. 김태경 방에 들어왔다. 몰래 들어가야 돼. 샤프리카? 몰래 빡 들어가가지고 시발 몰래 들어가서 뭐야 왜 안 움직여? 근데 어제 둘 다 2인형인데 불통이 저거가 좋단 말이에요. 저 태양 매치보다 매치 차야 돼요. 그 매치 같은 경우가 해주면 훈원이가 일반 바이오니가 안 할 확률이 높겠지. 그리고 매치가 처음에 비엔드밤부터 좋고 불통 같은 경우는 역시 대가리 없는 새끼들은 안 돼요. 이게 바로 대가리 아니겠습니까? 개새끼. 아, 마이크 켜져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 그렇습니까? 아, 마이크 끈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있어. 네. 어, 시바 빨리 하세요. 얘들아. 야, 우리 누구네까? 시청자, 우리 시청자랑 소통을 하자. 무조건 김태경, 김정우 해야 돼. 얘들아, 소통아. 얘들아, 누구 내야 돼? 야, 맵이 매치야, 매치. 김명호 안 돼. 안 돼. 형들. 아, 1대1이죠, 지금. 아, 떨린다. 매치 포인트. 블루스톱. 매치 불통. 김명훈 가자고요? 김명훈 가자고요, 띠발. 같이 한번 하자. 같이 고뇌 좀 죽이자. 씨발, 도저 개새끼. 같이 고뇌 좀 죽이자. 감독님. 감독님 의견 따르겠습니다. 헤헤헤헤 방불종이거든요. 말해 개새끼야. 근데 선택권은 우리한테 더 좋아요. 왜냐면 저기 남은 거 저기 하고 저기. 어? 어? 뭐라 했어요? 어? 어? 저희 정했습니다. 아, 뭐지?
정했습니까? 네, 정했습니다. 매번 매치죠. 그렇죠. 하나, 둘, 셋 한번 말하기로 하죠. 카운트 갈게요. 하나, 둘, 셋. 김병헌! 아니, 왜 한 바퀴 늦게 내려가죠? 아, 그럼 다시 안 들어가. 다시 안 왔어. 네. 하나, 둘, 셋. 김정우! 오케이, 나이스. 이겼어, 씨발. 김정우, 나이스! 소리 질러, 씨발! 김정우, 김태우, 무조건 김정우가 이겼어요! 소리 질러! 아니야, 이게 우리가 더 좋아. 그래, 네. 우리가 더 좋아. 그니까. 아, 야, 스테레오 다 들려요. 스테레오 다 들려요. 저 김홍주 씨. 호선이 아니었나요, 근데? 저 호선이로 상기했던 거라고.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아니 저 태경 근데 저 엔트리 잘못했는데. 아, 끝났습니다. 아가리 사닥션 하시고요. 왜? 아, 씨발 하나. 왜 상기했던 거고 이렇게 다르죠? 아, 맞다. 아니 근데 게이다 무조건 이겼습니다. 방 잡아주세요. 무조건 김정우랑 김태희 붙여야 돼. 뭐 맵이 뭐죠? 맥스 맥스 없는데 형이 맥스일까요? 아 진짜 이씨 하이트리 사달랄게요. 아 와요. 스카이프 끄고 할까요? 키고야 재밌죠. 자, 맵 잡습니다 여러분들. 저 담배 한 대 피우고. 대박. 우동산이 믿어요.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태용 어제 김종호한테 4대0으로 찌발렸다네요. 진짜예요? 예. 불안. 그러죠? 예. 철구님 입에서 나오는 한 99% 불안입니다. 아니, 왜냐면 예. 매치 포인트 정우 형 잘하잖아요. 태균도 잘해요. 그러니까 태균 형이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김태용을 내보낸 거야. 다 생각이 있어서 냈겠죠. 아. 설마 생각 없이 냈겠어요? 아, 진짜로. 아니, 매치 포인트. 아, 나, 왜냐면 블루스톤 태경이 잘 못하더라고. 아, 블루스톤? 블루스톤을 김태경이 못한 게 아니라, 김봉준 선수가 더럽게 못하겠죠. 나한테 찌발렸지 않습니까? 김태경은 이겼다는데요? 저거를? 뭐? 아, 진짜로? 저기, 김봉준씨. 김정우? 김봉준씨. 예. 저한테 블루스톤에서 자만하다가 개털린 적 기억 안 나세요? 3대1로? 아니 여러분들 김태경이 김정우 선수 6대0으로 이겼나요? 아니요? 그건 개소리죠. 와, 김정우 선수가 6대0으로 이겼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 진짜로 6대0이야? 예, 네, 김정우가 6대0으로 이겼대요. 나이스 씨발. 그걸 알고 알진 못했지만 내가 김태경이 김정우를 잘 잡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쪽은 감독이 그냥 뭐 생각이 없죠. 아, 잠시만요. 좀 잘해. 그러니까. 저 도재욱 씨랑 김봉준 둘이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둘 다 스타리 그 광탈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광탈도 못했잖아요. 맞아. 아, 지말 존나 웃기다. 중간에 한 것도 진출할 씨발. 광탈 자격도 없습니다. 와, 근데 이거 완전 대박 매치네요, 진짜. 와, 이거 과연 누가 이길까? 대박이라니요. 일방적인 경기 나오겠죠. 김태경 대 김정우. 아, 일방적인 경기인데 대박이 나시네. 아니 근데. 저기 김홍준씨 네. 스타 연습 좀 하세요. 아, 이거 진짜 이게 아닌데 제발 진짜 미안한데 죄송한데 김명훈 대 최우선, 최우선이 절대 못 잡아요. 장난하시나 지금.
그건 보죠. 아니 감독이 선수를 믿어야죠. 못 믿나요? 저기요, 나는 당신들 에이스 교전 되면 김태용 내겠죠? 아, 내고 아는데도 지금 쫄리죠, 쫄고. 그러니까 백방 김태용 내겠지. 그럼 김성현 내면 끝이야. 씨발 레드 1등. 김성현을 낸다는 거는 지금 그거네요. 심리전 한 거네요, 나한테. 심리전 한 거네요. 대단한 심리전 한 거죠. 대단한 심리전 한 거죠. 김성현 낼 일 절대 없죠. 김정은 무조건 내겠죠. 김명훈 아니면. 자, 건방합시다. 김정우 대 김태경, 김태경 대 김정우. 진짜 스타리그 결승급 경기. 매치포인트에서 세 번째 경기 시작하고. 아, 이게 결승급 경기라고요? 왜요? 김태경 김종우한테 4-0으로 찌발렸는데요? 아니 어제 6-0으로 찌발렸다니까. 아, 그게 김태경이 찌발린 게요. 아니 김태경이 김정우를 6-0으로 이겼다고요. 말해도 몰라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자, 일단은 지금 보이시는 진영. 와, 정말 혁명이죠. 스타게의 혁명입니다. 하석시 프로토스, SKT1 프로토스 에이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에이스, 뭐 어떤 수식어든 다 붙여도 정말 그걸 해낼 수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정우고요. 제 도정씨. 네. 김태경의 장점이 뭡니까? 일단 멀티태스킹이죠. 멀텟. 근데 김태경의 손빠리가 350을 못 넘어요. 근데 김정우의 손빠리가 FPS 400을 계속 평가. 멀티신가요? 멀티의 뜻을 모르세요? 멀티의 뜻! 멀티태스킹! 씨발. 예?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LP만 봐야 하고 다 멀티시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건 이상. 그래서 나한테 무섭, 잘렸나요? 아키스 선수가 APM이 200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요? 잘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요? PM은 상관이 없어. 아, 누구? 강민 선수요. 강민 태물이죠. 강민 그거 커세어 리바다가 전망하고 왜 해설자 진출 안 했습니까? 형이 AP만 290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부한테 두드려 맞았죠, 최군님. 걔 두드려 맞았죠, 그것도. 송병구 선수는 상대전적 몇 대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만큼 쳐 맞았으니까 기억을 못 하겠죠. 상대전적 1-0입니다. 제가 앞서고. 자, 일단 지금 역시 김정우 공격하면 안 지다는 마인드 오버풀 드론째기 이겼어. 이겼으니까 당연히 오버풀하죠. 진짜 말할 가치가 없네요 진짜. 아니 2인용을 잘 모르세요? 2인용에서 저도 대표라고 하면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4인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래가지고 2인용 매우사한테 찌발렸어요 김봉준. 아 왜요? 아, 민선 생각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파일런러쉬. 아! 매치 포인트가 파일런러쉬 하고 이거 취소하고 선택되는 거 아십니까? 타이밍이 돼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졌어요? 아. 역시 도재훈씨. 근데 당신 나한테 왜 졌어요? 이겼어요. 오빠사선 차전이 이겼어요. 아, 이러면서 프로보. 와, 이거죠. 이거 들어올 때 프로보 싸면 프로보가 이겨요. 와, 프로보. 지금 초반부터 적은 신기를 건드리고 있죠. 트링이 나와도 알뜰 처리가 없어요. 그렇죠. 대처리 가면 되죠. 지금 가면 늦지 않아요. 이제 짓겠습니다. 와. 이래서 김태경 하는 겁니다. 이래서 김태경 하는 겁니다. 김태경 선수 프로보 하나는 다른 플로토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 저런 걸 못해서 김봉주 하는 겁니다. 아, 그거 그만 좀 해. 하지만 자꾸 언제까지 우려먹냐. 아, 죄송합니다. 왜 봉돌보통주의세요? 봉돌? 봉돌보통주의세요? 지금 인정하잖아. 아, 봉돌보통주의세요? 아, 진짜. 자, 일단 이러면서 지금 저그 같은 경우에는 가스 이제 가면서 지금 쓰레기처리 무나라 운영하고 있어요. 미션 걸게요. 뭐요? 그거 이제 민서랑 그리고 저 바른 거 도지욱 바른 거 말할 시에 네 겨드랑이 털 하나씩 뽑으세요, 손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럼, 아까 이겼으면 된 거 아닌가요? 네. 야! 민서 씨 보고 싶으세요? 민서! 아! 아, 뽑았어요. 예, 네, 뽑았고요. 아, 가을이 되니까 민서 가서, 아, 제가 또 뽑을게요. 예. 네. 아. 싸이! 아, 이러면서 문화를 레어하고 있거든요, 저그가. 아우, 씨. 예. 네.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저그. 자, 레어까지 가주는 진짜 운영 빌드, 실력으로 안 지겠다는 마인드. 저 미션 고양이 자세로 바꿀게요. 예? 고양이 자세 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나요? 말 안 했잖아요 제가. 들이 맞췄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 김정우 가스 지금 조율하고 있어요. 아 아니네요. 자 이런 스타게이트. 어? 어 김태경 투가스를 갔다는 것은 그래서 로보티스 빌드나 커닥을 하겠다는 거죠. 아 김태경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가 이게 질럿으로 이제 상대에 이제 그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건데 김정우 선수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빼고 있습니다. 저글링 강요 한 다음에 빼고 있죠. 질럿으로. 그렇죠. 와, 자 이거 프로브 잡히죠. 프로브 잡히죠. 프로브 잡히죠. 당연히 잡히죠. 바람이 좀 있으면 되는데. 잡히죠. 잡히죠. 잡히면 게이드 50원 게이드. 잡혔죠. 아 김태용 역시 쓰레기 극경기네요. 프로브로 빨리 뺐어야죠 김태용. 아 김태용. 김태용입니다. 이게 투스타입니다. 김태경 선수가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 투스타. 맞아요. 네, 이거 매치 포인트에서 이거 김정우 선수 저글링만 쓰는 거 아니까 투스타한 거예요. 네. 아이고 김정우 하지만 이빌드 다 알고 있죠. 무조건 압니다. 은주 아세요? 상대 포지가 안 돌아갔다는 거는 커다가 아니면 투스타 게이트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개소리야 이거. 당연히 포지가 늦게 들어온 거 알면 커닥도 아니죠. 님 개념이고요. 그거는 큰 그쪽 개념이고 커세어 로보틱스는 왜 배지 않아요? 저기요? 할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아 근데 김정우 선수가 원래라면 여기 네. 매치 포인트에서 이제 스커지 저글링을 많이 쓰는데 이 히드랄리스크 대는 빨리 짓는 거 보니까 최구 선수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야? 근데 지금 커서가 오버를 한 번도 못 잡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토스가. 아, 이건 잡아. 못 찾았잖아. 자, 일단 커세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 근데 김태용이 이런 거는 인정합니다. 진짜 커세어를 잘 돌려요. 두 마리 때. 오, 두 마리 잡히면 안 되죠. 두 마리 잡히면 이거 완전 후반에 이득 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스커지 나왔습니다. 자, 한 개라도 살려야지, 한 개라도. 오, 나왔어. 이거 안 잡히네요. 자, 하나 잡았고. 아, 하나는 못 잡겠네요. 하나는 못 잡겠네요. 어, 뭐 하나 스커지요. 자, 뒤에서 박아버리기. 오, 오, 오. 근데 미안해 두만 보세요 이거 잡힙니다. 어 뭐야 김종국이 졸롱 이거. 아 김태경 와 아까 방금 전에 와 진짜 역시 커세어 운전은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진짜로. 동지욱 선수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저거 전에 승률이 안 좋았거든요. 어 그거 네 생각이고요. 어 편별. 오 씨발 투스타 봤어 투스타 봤어. 편별. 아니 왜 동지욱 선수 편을 들었죠? 아 잠 했죠 저거가. 저거가 이제 스커지로 이제 투스타 게이트가 하긴 했죠. 그래서 바로 질러서 자 이러면 바로 질러서 자 지금 주경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지금 일단 김태경 커세어 페이 못 주면 존망이에요. 진짜 존망 하거든요. 미안한데 이거 네. 사, 이거 김정우 거다 김태경 김태경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못 오죠. 죽었죠 안 죽었죠. 나눠서 맞는 거 보세요. 나눠서 맞는 거 일단 아 이거 페이 못 주죠. 이렇게 되면 김정우가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아 어, 근데 이거 김정우 선수 투스타기 지금 굉장히 잘 막았는데요? 자 이거 또 꼬라박죠 꼬라박 근데 김 한마당에 4게이트 늘렸거든요 토스가? 아 한마당 이러면서 네. 4게이트 여러분 이제 커서를 오버 좀 찍고 바람쥐 달리면서 피해 줄 때만 있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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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피해를 많이 못 줬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김정우 선수를 히드라 뽑아주기 때문에 분명히 4게이트 올려도 피해를 안 봐요 무조건 피해는 붙여도 돼요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아 오늘... 봤죠 4개인데 본다는 자체가 피해예요 자 커서 오오오오오오 저글링 들어 번지 캐는 어? 나이스 게이더 빌드 다 봤죠 역시 김정우 이발 어. 아니 오케이 커서 못 붙이죠 아. 와 김정우 진짜 쩐다 저거죠 김태용 어? 진로 못 들어가죠 진로 아, 저... 못 들어가죠 나이스 아. 아 여기는 못 들어가. 아 여기. 아 근데 김정우 선수가 아 히드라가 와 경기 왜 이렇게 좋아? 히드라 가죠. 나이스 커져 커져. 김정우 개쩌고 역시 형님입니다. 아 내게 안 밀리죠 내게. 포토를 그만큼 깔아준다는 자체가 피해요. 이 쓰알 못들한테 칠반인 새끼들아. 예 아직이다 예. 자 오해처리 그러면서 와 미네아 멀트까지 김정우 진짜 나이스한 경기네요. 와 히드라 오면 앞뒤에 따먹기 하는 상황이 좀 불러 나눠놨거든요? 어이구 바로 질럿도 아니죠 질럿! 어 돌아가요
나무도 찢어버려. 어 이거. 어. 오 뒷배가. 이길 때가 이길 때가이다. 야 진짜 여기가 막으면서 아 무슨 카드가 왜 여기 있었나. 이거 그거 하나 다 잡으면 되죠. 오거 다 잡으면 되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김태경 역시 김태경입니다. 제발. 아 근데 여기 히드라가. 그렇죠. 오므로 자 오므로다 오므로 오므로 오므로. 오케이 달렸어 연시발. 오케이 게이드. 왜냐하면 저거는 시간 끌어주면서 지금 미네랄버스 럴컷 뜨면 개이득입니다 지금. 그래서 히달 성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통하죠 역시. 근데 질러뜨리 되고 질러뜨리 되고. 오 자 김태경 질러뜨리 되고. 와 근데 김종국 피지컬 미쳤습니다. 히드라 많아요. 와 김태경. 오 다시 말고 김태경. 와 이러면서 질러 구속사 치면 개쩔고요. 또 구속사 질러 이러면은 미네랄버스. 아 근데 히드라가 망쾌한데. 진짜 이거는 지금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와 2등만 딱 빼고 봐주세요. 2등만 이러면서 히드라 좀 더 강요시켜줄까. 그렇죠. 아 죄송한데 근데 김종과 존나 유리합니다. 아니 오버로드만 찍으면 뭡니까. 미네랄버스 가니까 둘은 다 충전돼 있고 지금. 와 역시 김정우.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무리한 판단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이제 드론 나오면 무조건 막죠. 못 들어가죠. 김정우 피지컬 심시티. 잘 살았죠. 다행이네요. 와 피지컬 진짜 개쩐다. 와 이러면서 시간 벌면서 세 번째 걸지 모르겠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김정우는 미네랄버스 들어가고 지금 따라간다는 판단을 김정우가 하면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이미 저거 했을 때고요. 아 그거는 네가 토스 했대고요. 아싸 예? 고양이 자살하세요. 뭐요? 아무 말 안 했죠. 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뭘요? 그런 드립 하면 고양이 자살하라고 했죠. 아 당신 못한다는 게 뭔 드립이에요. 아 그래 너 참 잘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한테 3대1로 쳐발렸어요. 이거는 진짜 하세요. 고양이 진짜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는 진짜 하세요. 아 씨발. 아 그래 민서 보고 싶어요. 민서야 봉준이가 보고 싶어 한다. 우리 도진이 민서. 민서. 민서야.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템 또 뜯고 이제 여기서 또 쓰는 드라곤 같은 데거든요. 근데 드라 타이밍이 너무 느립니다. 네, 지금 저우가 좀 잘 째가지고. 아 근데 진짜 김정은 선수 잘하긴 잘하네요. 당연하죠 김정은데 역시. 와 우리 또 도진영이 또 만국의 멋진 선수 감사드립니다. 와 시계만 미쳤다. 아이 누님 10만개. 아이 누님 오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 누님. 10만개 형님. 고맙습니다. 자 이러면서 컷이었어. 오버로 다 찍죠. 아이고 커서 지금 너무 찍히고 있는데요. 와 그래. 와 다크 먹었군요. 김태경이 이걸 잘합니다. 커서 바로 봤어요. 피해 아니죠. 저리 존나 많이 들어가는데 하이브까지 갑니다 이제. 오케이 피해 많이 못 쳤어요. 근데 지금 물량 차이가 너무 나요. 와 방은 뭐지? 와 봤어요. 어이 방불. 야 이거 방불이 아니요. 방풀은 그쪽이 방풀 하겠죠. 자, 이런 건 나왔거든요. 자, 지금 해치벌트 확보해야죠. 지금 김태경도 못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김정우의 해치가 많이 들어갔고 물량 자체에서 지금 꼬라 박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멀티를 따라가는데 와! 11시 센스 보세요! 멀티 바로 못 가게! 피지컬! 역시 형님이지. 와 센스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나왔습니다. 와 자 토스 한 방에 맞습니다. 이거 하이트플레 6개거든요. 이거 못해도 12방 이상 쏠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죠. 도진러님께서 별부서 천국의 선물 감사드립니다 형님. 천국의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이런 경기력은 수준 높은 경기력이거든요. 오 커세요 다 잡혀요. 커세요 다 잡혀요. 안 잡히고요. 자 이거 한방 명령 이거 김태경 선수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또 천국 새까만 도끼님 천국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이거 김태경 선수 근데 이게 어떤 거 없네요. 김태경 선수가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 아 이제 나왔네요.
자, 이거 11시 멀티로 가는 거, 이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아, 때마침 이렇게 캐논이 완성. 자, 이거 들어가도 시간만 벌어주면 돼요. 저글링은 11시 파괴가 시간 벌어주는 거죠. 하이브 이제 완성될 동안. 시간 아무것도 못 벌어줬고요. 어, 벌어줬죠. 상대가 못 나오죠. 지금 대가리가 없으세요. 조금 느려요. 하이브가 조금 느린데, 이거는 김태경 선수가 하이브 터져서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딱 들어가면은. 우와, 김정우 물량. 뭐가요? 별로 김정우 물량 존나 많은데, 아, 딱 6분 해야 되는데? 아, 김태경. 자, 이거. 질러 5개 돌렸죠, 이거. 돌려도 못 쓸 때 청소년이기 때문에. 시선 끌게 한 다음에. 자. 중앙에 하이퍼플러랑 드라곤으로 뚫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언덕 데미지라서 럴크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자살행위죠. 아, 근데 이거 푸는 거는 좀. 오, 자, 하이퍼플러 잘 쓰고 있어. 아, 룩방. 이득을 많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득만 받으면 되거든요. 11시 벌트 잡고. 와, 무량 보석. 예예. 이득만 보면 돼. 스톰만 쓰면. 그렇죠. 11시 벌트 완성됐죠. 자, 이거 하이퍼플러 조심해요. 하이퍼플러 하이퍼플러 그렇죠. 점사 점사. 아, 못 잡았어요. 아. 어, 이거 뚫릴 것 같은데 왠지. 아, 이거 안 뚫려. 이거. 오, 안 뚫렸어. 이거는 저기 죄송한데 뚫으려는 게 아니라 예 아무나 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김정우 아들이네요. 김정우. 김정우 아들이네요. 피지컬. 김정우의 피지컬. 와, 다 녹였어요. 김정우. 아니, 김정우 뭐 하나요. 김정우가 이걸 왜 들어가요? 이러면 이러면 투수가 굉장히 좋죠. 아니, 저 조가 좋죠. 대갈 발에 없네. 저거 다 꼬라 박았잖아요. 그러면은 투수는 드라템만 살려놓고. 어, 다들씨. 다들씨. 어째 투수는 드라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뭐 하나요, 김정우. 어, 잘 살리면 잘 잡거든요. 와, 김태경, 이런 게 다른 투수랑은 완전히 다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시간 버리고. 어, 근데 바로 막혔어. 와, 커스럼까지. 이게 김태경입니다. 이게 김태경입니다. 11시 벌트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데이스 또 늘어나고요. 자, 이거 나이스! 이거 저가 존나 유리하죠. 아드레날린 대체 아드레날린 물량 좆도로 맞어요. 좆도로. 와, 김정우 물량 보세요. 이거 드락 가면 무마비 상태. 지금부터 이거 토스가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드랍 한 방 맞으면 게임 끝납니다. 드랍이면 끝나죠. 근데 지금 드랍 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거세요. 지쳤어요. 이거 눈치챘어요. 와, 진짜 이거 S급들의 경기라서 수준이 다르네요, 진짜. 예, 당신처럼요. 자, 일단은 와, 저번에 던져주면서. 아, 근데 드랍이고. 어, 거세였어요. 거세였어요. 어? 들어가면 끝이에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 안 돼, 안 돼. 아, 들어가요. 오, 이거 봤다, 어, 봤다, 봤다, 봤다. 어, 빨리, 누구? 아, 제발. 아, 들어갔어요! 보지 무방비에요! 떨어지면 내립니다! 김태경 멸망당하는 날에! 지금 타이밍 경영이 럭커가 없거든요? 럭커가 없어도 저글링이 있습니다! 대가리가 없으세요! 쓸 수도 있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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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러 저 방금 나온 따끈따끈 하신 단위죠! 둘 다 뭉쳐있어요, 그냥 스팀스는. 그러면서 난 좀 보세요, 11시! 와, 디파일러까지! 와, 진짜 필살만 진짜 난전해주면서 11시! 디파일러 2 갔다! 와, 한기 센스! 시간 끌어 죽이죠. 어, 근데 왜 이쪽 가나요? 이쪽 가면 안 돼요! 11시 가야죠! 어, 왜 여기다가 오라! 와, 방금 엄청 이득까지 했다. 오버를 다 찍고, 그거 같은 거. 이거는 뭐, 뭐가 풀렸죠? 아, 괜찮아요. 로비 플라스는 아니잖아요. 어, 개멋있는데? 개멋있는데? 어? 드랍 또 가, 드랍 또 가, 드랍 또 가요. 다시 7시 드랍 또 가요. 어, 제가 이건 막아야죠. 어, 제 컨셉하고 본진 쪽에 있거든요? 아니요, 거기 없어요. 아, 여기 갔으면 무방비 상태였는데, 어? 어, 이거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잠시만.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석 깔리기 전에! 보석 깔리기 전에! 안 돼요. 빠져요, 빠져요, 빠져! 김봉진 머리처럼 빠져요! 아, 빠졌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났어요! 김정우 피지컬!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저기요, 봉돌봉돌 도돌도돌 중이세요! 야, 클라스 질입니다! 김정우 씨발! 모든 명언이야. 끝날 때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났어요. 저기요, 대가리가 없어서요.
어 막혔어요 근데. 근데 이거 막으면 왜냐면 지금 토스랑 저거랑 똑같은 차원 먹고 있거든. 미안한데 지금 12시 먹고 있고 6시 반이 됐어요. 12시나 어차피 아직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버스타 다 잡고요. 다 못 잡고요. 커져요. 김태교 와 이 경기력 플라스 보세요. 와 다릅니다 진짜 누구랑은. 어 당신이랑이겠죠 당신. 자기 비하 쩔구요. 자 저글링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자 혹시? 뭐죠? 11시 드랍 갑니다. 뭘 드랍을 가? 아 7시 드랍 또 갑니다. 아 진짜? 저거 머리 위에 지금 병력 마주치는 머리 위에 떨어지는 피해에요. 아, 오! 오 봤어요! 오 키마티! 오! 오 키마티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김정!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아, 와, 씨발! 와! 와! 그만 이거 먹방 했죠? 김태균 선수 김정은 오버로드 피나보라! 한 번 더! 이거 다 녹입니다! 한 번 더! 피나보라! 개쓰기! 오케이, 좋았어요. 병력 막고 저 싸다 먹을 수 있습니다! 경기 클라스 보소, 클라스 보소, 클라스가 개오지고요, 디발. 대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역대급 경기. 자 여러분들 추천과 지겨찾기 좀 해주세요. 자 아 12시까지만 병력 있죠. 커널 딸려. 이거는 진짜 토스가 불리합니다. 아 근데 아쉬운게 업그레이드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아직 토스가 그래도 잘만 싸우면 몰라요. 그렇죠. 아니 저기요 잘 싸울 수가 없는게 디팔로가 나왔습니다. 도제 혹시 있거든요. 어, 자 이거 또 드랍 갑니다. 또 드랍 가요. 또 드랍 가요. 또 드랍 가요. 또 드랍 가요. 템플러도 있고 캐논도 있거든요. 자 이거만 잘한다. 이거 지금 한번 나와요. 지금 김태경 얼굴 지금 부들부들이에요. 지금 이거 꼬라박이에요. 하지마 스타! 이거 어떻게 아이템으로 사용하실래요? 어떻게 아이템으로 사용하실래요? 와 물량 좋댑니다. 물량 진짜 개쩔어요. 와 이거 그러면서 12시 멀티 존나 잘 돌리고 있구요. 저글링 와 이거 6시에 또 가면서 6시도 오 셔틀 오 자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런 거 잘하죠. 근데 싫어했어 하죠. 여기에다가 시간 버려주고 근데 알았어요 얘들아. 이야 김어디 대가리 쳐버려요. 못 가자 이거 얘들아 빨리 얘들아 얘들아 어 이거 떨어지면 좋대요. 어 드롭해야죠 드롭 뺐구요. 셔틀 뭐하나요 그러면서 여기 어 김정은 뭐하나요. 어 이거 개뿔어 나온다. 오 자 이거 앞마당에 어 병력 없어요. 이러면 존나 잘 싸울 수 있거든요. 자 한급히 저거 돌아오죠. 자 이렇게 존나 잘 싸워야 돼. 뭐하나 뭐하 여기서 잘 싸우면 셔터 한방에 끝낼 수 있어요. 한방에 끝낼 수 있어요. 제발 김태경 오 네. 마지막 한 방이거든요. 아 근데 이야 어 근데 수는 뭘 걸었고 어 수턴 또 스톱해야 돼요. 어 스톱 근데 질러지 없어서 막히죠. 이거는 막혔어요. 막혔어요. 김정우 클라스 스톱 다크스윙 개대만 갖고 피나보라 막으면 6시 멀티도 저거 가지고 12시 멀티. 아이고 김태경 물량 완전히 김봉준이네요. 저기요 도돌도돌 봉돌봉돌 중이세요? 물량 보세요 김정우 클라스 이거 싸먹어요. 피나보라 이거 널커다 쳐먹어라. 이거 드라곤 다 녹죠 2업그레이드 그냥 소모만 해주면 저거가 좋아요. 할때불러 어? 오? 아. 이야 하지만 김정우 라바 왜 놀고 있어? 리버가 있었거든요. 리투리버 추가되면은 10시 지킨다면 진짜 6시 아니고 12시를 좀 밀어. 근데 12시가 이게 밀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이거. 6시에 먹고 지킨다면. 아 이거 지금 김태균도 별로 많이 없고 김정우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오 질러 한테볼로 리버까지. 아 이병력이 좀 다 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꼬라봐요 꼬라 피나보라 김정 클라스. 어 이거 없어요.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육호권이요? 저 우세주 한번 됐으면은? 정말인가? 그럼 한 방인 것도 돼. 비나무라, 비나무라! 어? 자. 뭐? 저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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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봐봐. 이제 눌렸어요. 나, 뭐? 구속사 다 와야 됩니다. 여기, 아, 제발, 이거랑, 이거랑 다 와야 됩니다. 런커! 런커! 실러만 다 잡으면! 어, 어, 이거, 어? 들어봐. 야, 추가진 비나무라, 비나무라, 비나무라! 근데 이거. 아 이거 막히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끌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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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됐어요 씨발. 와! 뭐? 야! 김태경! 김태경 죽었다! 와! 이래서 김태경 김태경 하나 봅니다. 진짜 해트 불러줘 이거. 아 다 한 해트 줘야죠. 자, 또 야! 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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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바! 자 누워. 소리 듣다고? 이거 이제. 와 대박입니다. 이걸 이긴다고요? 김태형이 이걸 이긴다고요? 와 잠시만요. 지금 이거 와 이걸 저 씨. 자 12시 셔틀 12시 셔틀 피나무라 피나무라 마금에게 마음 도수 다운 없어요. 이야 12시에 김태형 이걸 이깁니다. 역시 택시가 한 겁니다. 이래서 역시 택시가 나와요 진짜. 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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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와 이걸 죽이냐 와. 저 이거 역대급 경기 아닌가요 이거? 저기요 이거 역대급 경기 아닌가요 최고감독? 와 이걸 지나. 왜냐? 와 이거. 와 씨. 이걸 이겨? 와 근데 추천 한 번씩 받으시겠어요? 이거 씨발. 와. 와 이러면서 6시 월드까지 김태경. 잠시만요 김종서 선수 지금 지시를 못 치는 이유가 이건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저 진짜 저한테 소름 돋았어요 진짜. 자 이거 럴커 두 개 이거 뭐야? 진짜 이거는 자 12시 와 와 이건 말이 안 나온다. 와 이거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아니, 이기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또 하이템 불러. 아니 근데 참을 게 없어요 김태경 선수. 죄송합니다. 저그가 김태경 선수한테 클라스가 딸리는 사람이라서 저런 게 없습니다. 김태경 선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붙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경 선수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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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아 진짜 아 이거 럴커 다섯 마리 밖에 없으니까 꼼짝으로 바로 잡죠. 마지막 승리는 그렇죠. 럴커 있고 이제 어 셔틀 많이 잡아. 어 근데 아니 근데 셔틀 없어요. 어 잡아 어 잡아. 아 어차피 본진 다 날라가서 스포닝 풀도 없고 그렇죠. 히브라덴도 없고 어? 어? 넥서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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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없어? 어? 추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 이게 지금도 어? 자원 없거든. 갖고 있는 능력이 맞췄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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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러. 이것만 대본 남자. 와! 승거지 위에 뭐하나요 김정호?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5시 밀면 되죠. 오 여기 여기 울트라 6마리. 아니 이거는 편파에서를 떠나서 철구 감독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게임? 말을 잃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죄송한데 저희한테는 김명훈이 있습니다. 아니 이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척같아! 씨발!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도지혁 선수가 얘기했는데 이 복 때문에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끝났죠. 진짜로 진짜 페이스가 10대 0 상황에서 네. 진짜 마지막 한방 온건데 그걸 못 막았어요. 진정으로 못 막았어요. 끝났구나. 틀리니까 와 아, 역시 김태경 선수가 진정으로 복 때문으로 잡은 그게 있네요. 진짜로 아 이걸 이기면 진지! 감독님 미웠습니다 저는. 나이스! 와우! 야 대박!
죄송한데 아직 1대입니다. 저희한테는 김명훈이 에이스입니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미안한데 저희한테는 김명훈이 있습니다. 김명훈이 있습니다. 역시 택시 나지마, 역시 택시 나지마라고.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진짜. 역시 명훈이야 새끼들아. 김명훈 남아있어. 자 이제 저기요 맵이 어디죠? 자 네 번째 맵 마지막 맵이죠. 블루스톰 마지막 경기. 미안한데 블루스톰은 김명훈이 절대 진 적이 없습니다. 와 잠시만요. 와 근데 나 소름 끼쳤어요 진짜로. 저도. 진짜. 아 저는 소름 안 끼쳤는데요? 토스가 진짜 마지막 경기였는데. 아, 진짜로. 와 이걸 이길 줄은 난 진짜 꿈에도 몰랐어. 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포 선수 정색 플러스 멘탈 나갔답니다. 아씨, 막 이거 이길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로. 이거 마지막 불톰 홍구가 좀 잡아주시죠. 마지막이라니요 2대2인데 이제. 뭐가 2대2? 2대1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잡으면 2대2잖아요. 무조건 김병훈이 이기는데요. 최우선이 이겨요. 어, 다치고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진짜. 와, 진짜. 와, 김태경 이래서 김태경 하는 거구나. 이래서 역시 택신이죠. 와, 제 죄송한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 저기요. 예. 진짜 소름 속보가 돋았어. 들어왔습니다. 예. 김정은 아 기고요? 3대1로 졌다는 속보가 들어왔나요?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최우선이 김명훈을 단 한 번도 스폰 게임에서 잡은 적이 없답니다. 오늘 잡으면 됩니다. 오늘 잡으면 네. 되죠. 저기요. 예? 저기요. 철들철들 중이신가요? 존나 빡친 것 같은데. 방금판 질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엔트리를 이렇게 잘 내야 돼요. 이래서 엔트리가 중요한 거예요. 철구님은 네. 선수 때도 못해, 감독도 못해. 잘한 게 뭐죠? 없죠. 아, 잘하는 거. 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푸드파이터 존나 잘해. 네. 토컨? 토컨 존나 잘해요. 토컨 인정합니다. 아, 그래서 그 두 명은 나한테 찌발렸나요? 누사 한 명은 찌발리고 한 명은 3대1? 다음 3대1. 아, 마지막. 최우 선수. 아, 근데. 예. 이길 수 있어요. 미안한데 김명훈의 테란전 모르시나요? 연보성이 인정을 한 테란전입니다. 예,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네. 이봐. 이봐 그걸 지냐. 와. 저기요. 아, 대박이다. 예. 애교 나오면 예. 당신이랑 나랑 할래요? 아니요. 아, 쫄았죠? 네. 아, 봉들봉들 중이죠. 왜냐면 실력으로 나한테 안 되기 때문에, 씨발. 2인용. 2인용이기 때문에, 타니. 와, 자, 마지막 매치. 최호선 선수 대 김명훈. 김명훈 선수 대 최호선. SK 테라, 누구 있습니까? 임묘한. 그리고 최현성, 정명훈, 최호선으로 내려오는 SK 라인. 거기에 마지막 타자. 감사합니다 만개. 다음 100개. 네 다음 100개. 자 일단은 한시진영 최호선 선수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최호선 선수 스베누스 타리고 우승했죠. 그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예 예,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시 어? 이거? 김병훈. 와 씨발 형님들 봉준씨 도저 없이 예. 저 진짜 우정을 떨었어요. 와, 씨발! 와! 와! 우정가! 다음 한 개. 자, 이제 이러면서 예. 테란이 빌드를 뭐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테란이 이 블루스톤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안 좋습니다. 그죠. 앞마당이 너무 유태 견적이 좋기 때문에. 예. 와, 형님! 천 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진짜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쓸게요 진짜로 형님 천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 다음 100개 미안 한 개야. 이야 씨발 진짜 1단다 씨발 와 야 진짜 막 부게 떨렸어요 이따 형제
한 개? 어, 천국에. 아, 천국에야? 아, 감사합니다. 어, 뭘 레벨업? 어, 아, 심리전 쓴 거죠. 그렇죠. 저기가 딱 교수체 딱 본진 않는데 배력이 없다. 이러면 전진 800이나 오. 전진 600. 저기요, 죄송한데 LCB 숫자는 호구로 있나요? 예. 아. 그러니까 전진 배력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최우 선수가 바보입니까? 배력을 괜히 본진 구석에 짓게? 아니, 아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이러면 보세요. 선풀하잖아요. 쫄아가지고 선풀하거든요. 근데 본진에 지었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아 이제 봤죠. 근데 정찰이 되지 않습니까? 짓고 봤잖아요. 풀을 짓고 봤죠. 정속 배럭인데 풀을 짓고 봤죠. 아이씨 이발 꺼져. 오? 오? 어 드론? 어 드론? 어 근데 SCV도 피 없어요? 드론도 SCV? 아 이것까지 잡아주면은 땡큐. 오! 오! 아! 와! 김대호 클라스! 괜찮아요. 한 마리 죽었어요. 한 마리 죽었어요. 아 그래 죽었어.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줘야지. 선풀인데 뭐 이 정도는 해야죠. 선풀했는데. 와 김병우 진짜 컨트롤 쩐다. 도재욱씨. 예. 도재욱씨 그 정병훈 시다발이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시다발입니다. 다음 탄치캔. 난 맞지는 않았어. 내 다음 맞으신 분. 자 이러면서 배럭 띄었죠. 네, 이거는 어 뭐 진짜 원팩 원스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짜 원팩토리 한마당 가져갈 수도 있고요. 어 열심히 또 잡혀는 거라고요. 테랑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서 서치까지 다 되고요. 저글링 많이 찍었죠.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왜 근데 뭐죠? 뭐 하는 거죠 최우선? 잠시만요. 어 근데 최우선 이거 빌드 뭔지 모르면 가스 지금 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팩토리 더블이죠. 돌다리세요? 아니 이거 4 저글링 하면 끝나죠. 나이스 김병호! 아 여기서 스타포트. 와 여기다가 벌쳐 나오거든요. 시간만 끄고 벌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막기라 했지만 빌드를 다 보지 않습니까? 못 봤는데요? 빌드 봤는데요. 도도 아이고 말이 잡히면 게이더! 게이더기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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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자, 개이득이죠, 김명훈. 레이스 이후에 벌칙딱 갈 거거든요. 그렇죠. 죄송한데, 지금 레이스는 무조건 알고 있죠. 왜냐, 앞마당이 없는데, 무조건 레이스는 알고 있어요. 뭐, 알아도 돼요. 알아도 뭐, 이거, 필살기도 아니고, 그 SK의 빌드깡 노인님께서 이거 알려준 빌드 아닙니까, 이거? 자세히 몰라요. 아, 네. 제가. 저 도지혁씨! 예, 안 받았어.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태경씨 똥 닦는 출신이었다는데, 진짜 가요? 예, 맞아요. 참치캔. 맞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저는 맞으면서 게임은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 김태경 똥 닦는 게 낫지. 맞죠? 예. 참치캔은 맞는 거 낫죠. 그렇죠. 동원 참치캔은 얼마 아픈데. 맞죠. 플라스틱, 아, 그거 뭐야. 플라스틱이라서. 맞죠. 플라스틱 아닌가? 알루미늄이라서. 자, 레이스 이제 뽑아주고 있고요. 우선 오베달 한 마리 죽었죠, 오베달 안 맞은 거. 오브라더 한 마리 죽이고, 그 다음에. 저그가 원래 레어가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레어가 못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레이스 봤어요. 성큐레에다가 4링을 찍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요. 거기서 성큰까지 맞고. 아, 미안한데 드론 존나 많은데 뭐가 가난해요. 레어가 없거든요? 레어가 없어도 김명훈 여기서 무조건 레어 가면 개이득이죠. 상대도 가난합니다. 아니, 그건 뭔 논리예요, 그건 진짜로? 아니, 상대는 멀티가 늦었지 않습니까? 대신 오버헤드 잡고, 4링 잡고, 선풀 강요시키고. 근데 드론이 두 부대. 개이득. 근데 ACB 두 부대 너무 돼. 어, 레 잡히죠! 와, 아직도 레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히다가 영러시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김명호 선수가 이게. 야멘떼! 내 다음 게랜디. 자, 이러면서, 김명호 선수는 못 오죠. 못 오죠. 이제 네. 마인이 박혀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쬐야 돼요. 디니즈 레어. 디니즈 레어를 가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테란이 그냥 쬐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우선 선수가 바이오닉을 갈 것인가 메카닉을 갈 것인가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바이오닉을 가지 않을까요?
죄송한데 진짜 돌대가리시네요. 돌초드랍 이거 방금 히다가 두 마리 죽으면서 히다가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히드라 숫자가 많이 좀 딸리거든요. 아 최우서 진짜 바보인가요? 히드라 네. 발음을 봤는데 왜 돌초드랍을 하려고 있죠? 벌초 아 본진은 벌초 말 대박! 아씨 저게 아니 술 드시고 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제가 요양원에 전화 좀 해드릴까요? 자 이거 3벌초 떨어집니다. 히드라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무조건 털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거 그리고 또 마이스 벌초 어떻게 보면 그냥 바꿔주세요. 네. 아 이거 세 마리 자 네 마리 오, 자 이거 그래도 점수 해줘야죠. 오, 저 최우서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네 마리까지 죽여줬고요. 자 지금 김영호 선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냐? 지금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어 드론 본진. 자 다섯 마리까지. 자 여섯 마리. 아 게이드. 게이드 지금 저가 게이드죠. 왜냐 벌써 세 마리 70원 3 곱해주면 250원. 근데 저거는 다섯 마리 250원 둘 다 비슷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300원에다 캐는 거 다시 찍어야 돼. 나는 말하지 마. 네. 그냥 뭐 알츠하이머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벌초로 네, 지금 땡큐. 계속 저그 완전히 세 번째 벌초를 안 주려고 하고 있죠. 네. 자 일단은 지금 저그가 유령이 뭐라면 이제 스파이어가 떴습니다. 여기서 4일철이기 때문에 아 스파이어. 자 이거 드랍십 또 갑니다. 이거 드랍십에 한 번만 더 휘둘리면 이거 완전 게임 스파이어도 늦고 멀티샷도 네. 똑같고 드론도 많이 잡고 아니 뭐 유리할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뭐 드랍십을 간다고요? 이 맵이 테란이 유리할 게 없는 맵이 뭐 인 이유가 뭐냐면은 뮤탈리스크 견제 때문인데 맞아 하나도 안 당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랙 하나도 안 주고 째고 있어요. 어 드랍시 또 갑니다. 이거 지금 본진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 히드라 가는데요 막았죠.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 11시 멀티 아, 게이드 어? 그렇죠 이거는? 여기 두 마리 떨구고 앞마당에 한 마리 떨구고 어 씨바 왜 어? 어? 뭐야 이거? 어디갔어? 어 마이 저는 이제 게이드 거의 다 죽었죠. 저분이 다 죽였죠. 자 마인 또 봤고요. 마인 마인 대박 나이스 개대박. 이렇게 해서라도 테란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냥 저기 갖다 주는 유지거든요 벌처는. 그렇죠. 마인 다 썼기 때문에. 마인을 다 쓴 벌처기 네. 때문에. 역시 탱크 벌처 쌓여있단 말이에요. 팔쓰리 삼색 돌삼색. 바이오닉입니다. 바이오닉. 오케이. 않습니까? 바이오닉으로 간다고. 저현이 예. 지금 패배를 직감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40만원이 중요한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11시 벌트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아. 산가스 물량으로 저 한 번만 막으면 끝납니다. 테라는 미래가 없는 빌드예요. 뭘로 막나요? 롤코 저글링으로 막죠. 어딨죠? 롤코 저글링 3대가 마린 메딕이 다 이제 조합에 쌓였을 때는 저글 롤코 한 무대 떠요. 왜냐 무탈을 안 찍었습니다. 가스를 모아두고 있어요. 네 다음 망상. 아 이거 무탈을 찍는다고요? 베슬 두 마리 있는데? 아니 베슬 아니 무탈을 안 뽑고 가스를 모았다고요 저거는요. 대가리가 없으세요? 왜 패배를 직감하나봐요? 진출 오탱크 진출하죠. 자 지금 와 이거 지금 한 방이 테란 한 방이 굉장히 됩니다. 예. 이거 5탱크 3베슬이거든요 지금. 럭커가 한 군데 있다 쳐도 베슬로 네. 이미 한 다섯 마리를 먼저 없애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슬이 많아야지 저그 전에 굉장히 좋은데 벌써 지금 베슬이 세 마리나 있습니다. 거기서 드라쉽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분 항상 드라쉽을 염두해도 된단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나가면서 세 번째. 어 뭐 하나요 김명훈? 11시. 사비 한 마리 끌어모아준 게이드. 이거 못 봤어요. 어 뭐 하나요 11시 김명훈? 야 11시 긴장을 많이 했는 것 같네요 김병호 선수가. 원래 이런 그 상황을 잘 안 만들어내는 김병호 선수인데 왜냐면 자기 팀이 지금 2대1 지고 있는 상황. 엔트리가 얼마나 쓰레기면은 엔트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알고 네, 저 멤버로 1승 2패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 멤버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을 진다 이건 감독이 100% 잘못입니다. 오! 뭐 답이 없죠. 오 베스트 캐다 진짜 원베스만 써도 돼요. 어, 네. 그렇긴 한데 이거... 괜찮아요. 아 예. 뭐 제 저 정도는 뭐 사실은 이거 안 되는데 저거 럴커 네 마리 줄 수 있는 그러면 한번 히드라 추가 더 뽑아주면서 어차피 탱크 많기 때문에 어, 예. 11시 쪽 그렇죠, 11시 쪽 바로 가면 되죠. 예. 근데 못 가죠.
망상. 어? 여기서 트라시 추가 안 하나요? 렐커 존나 많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시간 끌어먹어주면 막을 수 있어요. 막기만 하면 돼, 김영우는. 그렇죠. 언덕 데미지 무조건 막아주면 되죠. 모두, 모두. 싸움에, 싸움에! 싸움에! 난다! 저기요! 봉글봉글 도전도전 중이세요? 막았고 하이브게 뛰죠! 무조건 막기만 하면 이기죠! 저기요! 한방 나와봤다, 씨발! 멀코가 뒤에 한 무대가 있어요! 어떡하실래요? 이거 한번 더! 뭐들었죠! 막았죠! 그러고서 한번 바뀌죠! 완전히 개찌반이죠! 도들도들 봉들봉들이죠! 렐커 씨발 무대 있죠! 지금 맞거든요? 너무 많은데 자 이거 한번 잡으면 아이고 미안해 렐커 존나 하겠죠! 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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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렐커 지금 뭐해 페라리 이거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왜냐면 진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럭커가 아무리 했으면 뭐하죠? 때리질 못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배력이 6배러 와 그리고 2엠베 질입니다. 질입니다. 투스타포트 올리고요. 네, 탱크스 아직 유지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근데 여기서 시간 줄 필요가 없고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못 들어가죠 럭커가 있는데 대가리 마인드가 대다리 그래서 양방향 싸먹기 인제 디파일로 인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디파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 나왔어. 올라가 나왔어요. 빼빼빼빼 이거 메스터 줄이 없어요. 메스터 줄이 있고 자 이거 잘 싸야 됩니다. 근데 저거 럭커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한방 싸면서 안 되거든요. 테라한테 이러면서 마인드 방향을 줘요. 와 진짜 저그 까다로운 플레이만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진짜 저그가 까다로운 플레이만 골라서 해주고 있는 최우선 선수입니다. 와 이거 디파일 디파일 후속타까지 상컴 자자자자 오늘 잘못 잡았어 상컴입니다 이거 제가 브루스컴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듬 엔트리 리듬 엔트리입니다 아예야 이거 후속타 철대철대 탈레스를 하세요? 와 이거 날라가면 이건 못 이기죠. 전투가 못 이기죠. 왜냐면 이거... 세 번째 벌티도 지금 테란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가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SEC 감독 대 감독전을 해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선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엔트리만 잘하는 선수들 말고 그냥 원하는 선수도 붙여주면 네 다음 3대1 개찌발이 새끼. 때 그걸 못했어요 저기 팀은 솔직히 저 멤버로 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렇죠 김성현, 김명훈, 김정우 그 다음에 김민중으로 진다는 거는 엔트리가 문제인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네. 감독이 진짜로 이거는 엔트리가 문제인 거지 선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야 이러면서 한마당까지 진출하고요 SK텔레콤이 아프리카 올스타 투사 왜냐 감독이 올스타가 아니거든 CG 나오면서 3대1로 SK텔레콤이 우승합니다 짱! 짜홍! 지렸구요 SK 지렸구요 저는 플레잉 코치니까 잘 쳤어 야우! 김원주씨 김원주씨 왜요? 저랑 단판 갑시다 아니 혼자 하시고요 예! 자 일단은 저희 팀 자 일단 저희 팀은 저는 당연히 아예 아무것도 안 받고요 10만원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군이 10만원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지 말고 단판합시다. 용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용돈 주시거든요. 아, 저 파격적인 제안하겠습니다. 용돈이 떨어지면. 아, 저기요. 충전해. 그냥 A팀 기계. 그렇죠, 그냥 그렇죠. 자동 이체. 그렇죠, 그렇죠. 아, 파격적인 제안 함께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요? 네. 아, 들어나볼게요. 들어가보세요. 제가. 전 여친 전화번호로 입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안 궁금해. 예? 제가 입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들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시키는 이거...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 예? 시키는 거 플러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거 플러스 20만원 벌겠습니다. 아, 씨발, 너희들한테 개쳐발렸잖아, 이 허접 새끼들아.
덤벼 다시 넘자 부럽게 뭐가 까오고 없지 뭐가 없냐 덤벼 새끼야 다파 누나 나네 혼자 따로 계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 찾기 좀 해주시고 야! 별풍선 쏴 이 새끼들아 오늘 첫 개도 못 받았다! 여러분들 밀가루 계란밥 치겠습니다. 별풍선 쏴라 웃음나 쏴라! 쏴라! 웃음나 쏴라 쏴라 아니 근데 솔직히 오재웅이랑 김봉주 웃도못 다 망아리만 털잖아. 존나 극혐 아니냐 얘들아. 완전히 시발 극혐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존나 나한테 둘 다 똥들어 맞은 새끼들이 나한테 존나 도발하는 거 한쪽 도자고 두섬 잘리고 한 명한테 3대1로 쳐말리고 걔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2대1로 아가리 공격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실력이 없는데 개요접이죠. 완전히 개요접 아니겠습니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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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세요.